캐슈넛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5분에서 10분간 드세요. 물기를 빼고 믹서에 담아주세요. 레몬즙, 양파가루, 소금, 물을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캐슈크림 만들기 간단하죠? 잠깐 드세요. 비프스테이크 토마토예요. 비프스테이크만큼 단단하고 살이 많은 토마토랍니다. 씨앗이 담긴 주머니가 작고 살이 많아서 자르기 쉽고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아서 샌드위치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토마토예요. 비프스테이크 토마토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과육이 많고 단단한 토마토라면 어떤 것도 좋아요. 소금 살짝 뿌려서 잠깐 드세요. 통곡물이 든든하게 들어있는 빵을 자르고 팬에 올리브오일 살짝 뿌리고 빵을 따뜻하게 구워주세요. 바삭하게 잘 구워졌죠? 캐슈크림 바르고 토마토 올려서 한입 먹어보면요. 와, 바삭바삭하고 촉촉하고 토마토만 올렸어도 정말 정말 맛있어요. 신선한 토마토즙이 팡팡 터지는 간단한 통곡물 샌드위치. 그동안 많은 음식들로 과하게 챙겼다면 오늘은 살짝 가볍게 챙겨보세요. 노화를 예방하고 혈압과 염증 수치가 쑥 낮아질 거예요. 맛있게 드시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감사합니다.